카시오 에디피스는 시간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각종 기능을 동반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카시오의 고급 시계 라인입니다. 이 브랜드는 현대 기술과 아름다운 시계 디자인을 결합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시오 에디피스는 2000년에 처음 선보여졌으며 주로 운동선수나 활동적인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에디피스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디피스는 단단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시계의 호가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316L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충격에도 견딜 수 있고 물과 먼지로부터도 잘 보호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사용자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에디피스와 함께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카시오 에디피스의 고급 라인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다양한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카시오 에디피스의 엔트리 라인 중에서도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모델 중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리뷰되지 않은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카시오 에디피스, 모델은 EFD-100D입니다. 카시오의 역사는 꽤 길지만 에디피스의 역사는 서두에서 언급드렸듯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될 즈음 카시오 에디피스가 등장했고 지금까지 시계 시장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오늘 리뷰드리는 이 모델은 해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가격 대비 외관적으로도 부족한 점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격을 뛰어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드레스 디자인과 스포츠 디자인의 조화로운 조합을 선사하면서 100m의 방수 기능과 카시오 에디피스 인하우스 코치 무브먼트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또한 스크류다운 크라운이라는 방수 부분에서의 실용적인 기능이 추가로 제공돼 이 시계는 해당 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렬한 매력을 가진 완벽한 조화체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계 애호가들이 이 모델에 빠져들고 이 모델이 출시된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천후 시계로서의 입지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시오는 시계 생활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력을 망각하게 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 시계의 작은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도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버워치를 선호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필드워치를 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크로노그래프를 향해 가는데 이는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은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썰레이로 채택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썰레이 다이얼은 화려함을 더해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될 경우 시계의 분위기를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주는데 이 시계는 그것을 다소 어둡고 채도가 없는 잿빛 컬러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색감은 빛을 차분하게 반사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빛이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카시오 에디피스 엠블럼이 12시에 위치해 있고 방수 100m를 나타내는 마크는 6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디자인 같았던 핸즈는 중심을 기준으로 섬세한 폴리싱 처리를 거친 후 이분할되어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변모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충분히 가격을 뛰어넘는 것 같은 기교로서 다가옵니다. 인덱스는 핸즈만큼이나 품질이 우수합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어플라이드 인덱스를 채택하였으며 각 인덱스의 패신면은 미러 폴리싱으로 처리되어 있어 보여주는 퀄리티는 이 가격에서는 놀라운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초침은 위트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역삼각형 모양으로 옐로우 컬러로 강조되었고 3시 방향에는 깔끔하게 절단 처리된 데이트 창이 자리에 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케이스의 지름은 적당한 크기인 40mm이고 러그 트러그는 47.5mm입니다. 전형적인 사이즈로서 손목 사이즈가 극단적이지 않다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두께도 적당한 수준인 11mm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디자인은 대충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세히 살펴본다면 케이스에 담긴 디자인의 난이도와 기교는 상당합니다. 단순하지만 미러 폴리싱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베젤과 네 가지 다른 마감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돋보입니다. 베젤에서부터 사틴 브러싱, 폴리싱된 배싯, 브러싱된 미드 케이스, 폴리싱된 버텀 케이스까지 모두 다채롭고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교는 분명히 카시오뿐만 아니라 이 가격대의 메스티지 시계 브랜드에서도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케이스 측면에는 크라운 가드가 있고 크라운이 스크류 잠금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공되는 100m의 방수를 확실히 보장받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을 언급해봤으며 이제는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적인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네랄 크리스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지만 에디피스의 타 모델에서도 채택되는 사파이어 글래스를 이 모델에도 탑재시켰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케이스와 다이얼은 가격대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브레이슬릿은 딱 제공되는 가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강링크는 속이 비어있는 형태의 폴디드링크로 되어 있고 엔드링크도 텅 빈 할로우링크로 변형과 오염에 취약해서 다이얼과 케이스에서 느꼈던 감동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채택된 러그폭이 20mm로 줄질하기 쉬우니 브레이슬릿에 실망한다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케이스백에는 특별한 기교 없이 스크류 방식의 솔리드백이 채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카시오, 에디피스의 로고와 주요 스펙 정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카시오의 인하우스 코치 무브먼트인 507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날짜를 표시하는 데이트 인디케이터를 포함하여 월호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내로 유지하며 3년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코치 무브먼트입니다. 다만 다른 저가의 코치 무브먼트와는 달리 이 무브먼트의 초침의 토크는 진동 없이 깔끔하며 정확하게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쿼츠 시계를 사용할 때 육안상 가장 걸리는 부분은 초침 정렬이라는 문제임에 따라 이 시계에서 보여주는 초침 정렬의 수준은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드린 이 시계는 카시오 에디피스의 엔트리 라인이지만 가격 대비 수준 높은 외모와 함께 진정한 시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엔트리 라인이지만 그 퀄리티와 디자인은 다른 메스티지 시계들과 견줄 만큼 충분히 뛰어나 보입니다.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런 준수한 디자인과 퀄리티가 받쳐주는 선택지는 언제든 반가울 뿐입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